위치한 동물선에 주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내 유일한 여자친구 옥돈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사랑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생각을 떨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옥돈이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요일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현직 끝머리